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이 생화학물질을 국내로 반입해 세균 무기 실험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군 측이 팔부두 미군기지 일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비활성화 세균을 사용했다는 게 미군 측 설명이지만 시민단체는 요식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줄지어 늘어선 각종 분석 장비. 부산항 팔부두 미 해군부대 분석실 내부입니다. 부대 내 생화학 실험 의혹이 계속되자 주한미군이 군시설 일부를 공개하고 현장 설명회를 연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미군의 생화학 방어체계 센토. 체계 운용에 필요한 생화학 물질 샘플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균 실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구가 아닌 세균 탐지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보정용 세균 시료가 필요했고 인체에 무해한 비활성화 세균을 사용했다는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That is not a scientific test. It is not a scientific experiment. It is simply an inactive sample that allows us to baseline the equipment. 미군이 이례적으로 미군 시설까지 공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균 무기 실험실 철거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미군의 현장 설명회가 세균 실험을 인정받기 위한 요식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샘플이니까 실험을 공식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민지원관은 전혀 배치되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더 이상 그 현장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남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이곳 팔부두 앞에서 주한미군 세균 실험 비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미군은 기존 샘플을 모두 폐기했으며 생화학 물질을 더 이상 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세균 반입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화학 실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